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서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라운드 테이블에 사회를 보게 된 서울시립대학교의 김석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네 분의 그 발표 겸 토론자 분을 모셨는데 서강대학교의 김영환 교수님, 중앙대학교의 장혜영 교수님, 숙명여대의 최동주 교수님, 그리고 수출입은행의 엄성용 부장님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오늘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테이블 그 주제는 한국의 개발협력 고비욘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현재의 어떤 한국의 ODA 정책을 좀 진단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미래에 구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최근에 그 국제정치학과 관련돼서 너무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많아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덜해지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한미정상회담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뭐 북핵과 확장 억제, 경제안보, 공급망, 뭐 우크라이나 정말 많은 그 외교안보 이슈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서 그런데 또 불구하고 오늘 그 한미정상회담 공동 발표문을 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어떻든 간에 국제개발협력에서의 그 협력이라는 것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도 계속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한 시간의 시간이 주어져서 각 선생님들께서 이미 그 제출하신 그 토론문을 한 7, 8분 정도에 걸쳐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세컨드 라운드에 또 다시 한 5, 6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서강대학교의 김영환 교수님부터 모시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김영환입니다. 예, 만나뵈서 반갑고요. 주제가 타이틀이 고 비욘드라고 굉장히 거창하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저는 늘 요즘 하는 말이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요즘 제가 그 한참 얘기를 항상 많이 하고 다니는 게 통합적 접근이라는 건데요. 이게 통합적 접근이라는 건 사실 뭐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있던 내용이고 이미 진행을 했던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이 선진국형으로 나아가고 나아가서 그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접근의 채택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뭐 이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 늘 논의를 했던 거고 많은 얘기만 있어 왔던 건데 학자로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통합적 접근은 이제 거시적 통합하고 미시적 통합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이제 거시적 통합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에서의 통합을 주로 얘기를 하고 미시적 통합 같은 경우는 사업에서의 통합을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개발 협력 정책 수행과 사업 실행에서는 순차적 통합이 있고요. 의제별 통합, 공간적 통합 등등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종류가 다양하게 정립되어 있고 이론적으로 실행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 통합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시행 시에 시간 흐름에 따라 가지고 발생되는 통합을 얘기하고요. 의제별 통합은 섹터별 통합, 환경, 보건 등등 여러 가지 사업 요소들을 갖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진행을 얘기하고요. 공간적 통합은 이게 또 재밌는 건데요. 사업 대상지 확장과 통합을 얘기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보도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경 근처에서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그 탄자니아에서 수행하는 사업인데 부룬디에서 어떻게까지 이제 확장을 시킬 수 있을까? 확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상 확장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사업도 꽤 많은데 이런 통합들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매크로 레벨에서 통합을 얘기할 때는 뭐 굉장히 지루할 만큼 저희가 유무상 분절화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수출입은행에서도 이제 EDCP를 통해서 우리가 유상원조를 이제 수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무상원조 수행기관인 코이카나 유상원조 주수행기관인 이제 EDCF 정도의 수준을 45개 그 유무상원조 수행기관에 따라가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최근에 그 여러 가지 평가를 들어가면서 다른 부처에서 ODA를 얼마나 정말 아무 체계 없이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정말 예산이 낭비되는 현장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보고 있는데요. 아, 보면서 이게 정말 뭔가 체계가 있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유무상 통합적 접근이라는 게 단순한 정책적 통합, 부처별 통합 뭐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뭘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하면 저는 아마 개발협력청 얘기를 조금 하는 편인데요. 당장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생각보다 개발협력청에 대한 거는 반대가 생각보다 심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부처 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4조 7,771억 원의 이 공적 개발 원조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예산의 낭비와 개발 협력 정책의 효과성, 사업의 효과성은 어디서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현 상황으로 가자면은 계속돼서 이 효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제사회 개발협력을 선도해 나가는 한국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반드시 이뤄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사업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예전에는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육이면 교육사업, 인권이면 인권사업, 여성이면 여성사업, 환경이면 환경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그 작년이죠, 이게 작년에 이제 수단 다르푸르에 가서 이제 개발협력 사업 평가를 들어갔는데 거기는 통합적 접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평화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인컴 제너레이팅 액티비티가 들어가고 사회적 서비스가 들어가는 요 세 개나 네 개 정도의 다양한 목적을 지닌 개발협력 사업이 이제는 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왜냐하면은 목적이 하나였을 때와 세 개에서 네 개로 증가했을 때는 예산이 세 배에서 네 배 정도 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두 배에서 세 배 정도로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그게 충분한 통합적 접근을 실행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될 수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스피로버 이펙트라고 파급 효과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보고 왔고. 이론적으로 정립을 했고 이제 실행만 하면 된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뭐 교육이면 교육 분야를 초점 맞춰야 된다. 교육 분야를 진행하면서 인컴 제너레이팅 액티비티를 같이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현장에서는 이미 통합적 접근을 사용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메인 섹터가 이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현장에서는 이미 통합적 접근을 활용하고 있는데 왜 그 통합적 접근을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이제는 사업면에서도 통합적 접근의 방식을 사용하여 개발협력을 진행하는 것을 조금 좀 조장을 하고 추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이 새로운 개발협력 사업과 한국의 외교라는 저희가 그 부제를 달고 오늘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한국의 외교 정책이 되고 좀 더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통합적 접근의 그 채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나의 주장입니다. 이게 좀 주장이 이제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논지를 조금 더 갖춰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있는 하지만 그 누구도 나서서 하자는 얘기를 잘 안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는데 전 앞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꾸준히 가서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가장 빠르게 개발협력 정책 사업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마쳤습니다. 네, 김영환 교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미 통합적 접근법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키고 또 학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론화 작업을 통해서 앞으로 효율성 효과성을 좀 높이는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장혜연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장혜영입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이상해서 그 부분은 조금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아까도 김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고비안드라고 얘기하는 걸 어느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합할까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 중에서 이제 결국에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나가고자 하는 개발협력의 방향, 그리고 그것을 뒤넘어서는 한국의 개발 정책의 일종의 종합적인 부분으로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은 사실은 이쪽으로 공부를 계속 해오다 보면서는 뭐 단순하게 정부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변화함에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의 개발협력 정책 자체도 상당한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잘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좀 고민이기도 했었는데요. 뭐 이번에 발표 나온 것처럼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의 규모가 상당 수준 늘어났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유무상 원조 비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현재로서는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그리고 ODA 대상 국가 그리고 협력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숫자를 한번 보면 상당한 수준에서 한국의 개발협력의 그 범위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상 국가뿐만이 아니라 범위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 수준 늘어나고 있다는 걸 뭐 이미 지표상으로서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세계 10위권 ODA 국가 도약, 이건 참 할 말은 좀 많습니다만 이 부분을 정부 임기 내 10위권 ODA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적절한 방향성의 제시라고 얘기하면 좋지만 결국 이것이 국정의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달성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좀 추진하는 방향에서 자칫하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부분으로 움직여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솔직히 있습니다. 뭐 중점협력국 관련된 부분에서 국가협력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끊임없이 수원국의 상황에 맞추어서 계속 좀 수정되고 한다는 부분은 되게 바람직한 부분이고, 한 가지 제가 좀 이렇게 좀 흥미롭게 봤었던 건 아프리카 개발계획 관련된 부분에서 이번에 많은 방점을 두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시고 있더라고요. 그때 뭐 2006년에 노무현 정부 잘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랑 저는 유사한 맥락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부분은 뭐 특정 지역에 대한 뭐 개발 이니셔티브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처음에는 되게 거창하게 시작을 하거든요. 거창하게 시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일종의 팔로우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이후에 정권이 뭐 바뀌는 과정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흐지부지 되다 보니까 처음에 추진은 내일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 방향을 구축하는 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나 그 이후에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의 일종의 변화 혹은 정책적인 조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앞으로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함께 해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뭐 제가 뭐 이런저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했었던 부분들은 결국에는 유무상의 우리가 현재로서는 뭐 이원화된 구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원화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통합을 하여 가지고 일원화 방식으로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 수준에 있어서 의견들이 이제 분분한 것은 현실입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현재 상황에서 당장 무언가를 통합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유상에서 축적되어 있는 전문성, 무상에서 축적되어 있는 전문성 자체가 그 유무상 모두에게서 축적되어서는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플러스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연계되어서 그러한 축적된 역량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은 여전히 계속 돼야 된다라고 사실은 보고요. 가장 사실 저로서는 고민스러웠었던 부분들은 이 개발협력 정책과 국정 목표의 조응성입니다. 뭐 어느 자리에서도 제가 늘상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국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도 중요하고 국익이 반영되어야 하는 개발협력 정책의 수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개발협력 정책이 대외 정책인 한 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떠한 국익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전히 나올 수밖에는 없고요. 그리고 국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흔히들 얘기하고 있는
국익보다는 일방적인 혹은 약탈적인 국익이 아닌 상생의 국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거 맞는데 어떻게 상생의 국익을 공여 수원 모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수원국뿐만이 아니라 공여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칸 더 나가면 뭐 이제 거의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만들어졌었던 팬데믹 상황에서의 그 부작용은 계속 조정하고 있고요. 이런 부작용들이 특히 저개발 국가들을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리커버리 레이트가 훨씬 더 낮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여러분 여러 지표에서도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2중, 3중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개발협력이라고 하는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상호 창무성, mutual accountability 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에 좀 이곳저곳에서 저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collective accountability라고 얘기하는 뭐 제 입장에서는 집합적 책무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요. Mutual Accountability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서로서로의 책무성을 통해서 일종의 주인의식을 고양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주인의식을 통한 이 개발협력의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의 효과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이견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Collective Accountability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국가들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소위 말하는 양자 상태에서의 Mutual Accountability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고민을 하는데 집합적인 형태에서의 Accountability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상호 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 특히나 개발협력의 부분에서 상호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그러한 공여기관 그리고 공여국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그 다양한 행위자들을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모티베이션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 재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민간을 뭐 끌어들이고 민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공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하고 있지만 늘상 말씀드리지만 민간이 할 수 있는 분야와 민간이 하기가 어려운 분야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분야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의 PPP가 가능한 부분이 아니란다면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공적인 부분과 어떻게 조응을 하여서 더 나은 시너지 효과를 얻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프리카 관련된 부분에서 나중에 제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요. 사하라 이남 지역 양자 ODA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본다면 왜 아프리카에 관련돼서 기존 공여국들이 ODA 자금들이 점점점 이렇게 축소되고 있는가를 고민을 좀 함께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린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 줄어들고 있는 ODA 특히나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의 ODA 자금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맞지 지만 왜 하필이면 그렇게 사하라 이남 지역에는 ODA에 관련된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주는가라고 하는 그런 원인에 대한 고민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우스 사우스 코퍼레이션이나 아니면 트라이앵글러 코퍼레이션과 같은 그런 좀 뭐 전통적으로는 계속 있어 왔지만 한국에서 많은 부분에서 고민을 해오지 않았었던 그러한 협력 관계도 다양한 공여 기관들이 함께 고민을 해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무상 관련된 그 뭐 균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무상 원조에서 얻어질 수 있는 효과성과 유상 원조에서 얻어질 수 있는 효과성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에서 얻어질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독려하고 무상에서 얻어질 수 있는 효과가 훌륭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독려하는 현재로서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당분간 유지를 되면서 이 유무상이 아주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끊임없이 모색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유상원조 관련돼서는 개발협력 분야에서 유상원조의 효과성 증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물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효과성 증진과 관련된 부분도 당연하지만 그와 동시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유상원조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인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유상원조에 관련된 인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식의 뭐 재고 혹은 인식의 그러면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상원조기관이 고민을 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뭐 제가 뭐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글로벌 중추국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계속 지금 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컨스트럭티브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중추국가 책무성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인 블루프린트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라고 말 그대로 피봇의 역할을 하기 위한 한국의 모습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길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다양한 부분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교수님, 다양한 분야의 그 현재 한국 ODA의 그 현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떻든지 간에 지금 반아프리카에 관한 그 ODA 문제랑 그다음에 집합적 책무성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방식에서의 집합적 책무성인 건지 어떤 분야인 건지 그거에 대한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세컨 라운드에서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 세 번째로 저기 최동주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국정시학회 나왔습니다. 거의 한 10년 만에 나오는데 전임 회장님들 여기 다 계셔서 인사드릴 수 있고 반가운 후배들이 있어서 참 기쁩니다. 국제개발협력이 휴머니테리안하고 스트래티직하고 또 어느 거로 가야 되느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찬반 논리가 있고 그 학문적 시각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또 정권에 따라서도 적극성과 소극성의 또 대비성도 좀 있어 왔는데 최근에는 그런 거를 논의할 그런 여지가 없어진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논쟁 담론이 사라져버리고 제가 그 자료에 잠깐 예시를 했지만 찬성 반대 미시적 관점 거시적 관점 전부 다 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다 믹스업 돼가지고 IDC가 결국은 국제개발협력이 파트너십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데 파트너십은 국가가 하는 트레이드 영역에서 또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IP 레벨에서 벌어지는 트레이드 그다음에 또 파이낸스와 더불어서 같이 가는 건 이미 우리가 이제 느낌상 알고 있죠. 차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중국이 개발 금융을 만들어서 아프리카까지 쭉 펼쳐 나가고 있고 또 우리도 론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두 번째 제가 얘기하는 국가운영 패러다임에다 맞춰보면은 조금 이해가 새롭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표는 작고하신 우리 선배님이신 유석진 교수님하고 제가 유네스코 관련된 유네스코 개혁에 대한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 유석진 교수님하고 같이 그렸던 표예요. 여기 보면은 공유,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영역에서 또 시민, 그 다음에 네트워크, 무료, 또 소프트 파워, 그 다음에 시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제를 생산하는 정치 활동 이런 것들이 우리들하고 이제 어울려 있는데 이것은 국가 운영을 사회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느끼고 참여하고
또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에 한 10년 동안 얘기되고 있는 그 외교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는 이제 시대적인 외교정책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팬데믹이라는 21세기 들어서 가장 큰 지구사회의 경험이 결국은 공급의 안전성이라고 하는 가치 사슬에 이제 모든 국가가 몰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GVC에서 IVC로 리조널 그 밸류 체인에서 또 최근에 LVC, DVC 하는 그 국내 로컬 그 가치 사슬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그것이 구축되지 않으면은 위험에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또 한 측에서는 가치 외교라는 측면에서 동맹과 프렌십이 있어 전통적 트래디셔널 프렌십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데올로기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움직이는 이를테면 도너들의 움직임들이 또 한편으로는 진행되고 있고, 인태 전략 내에서도 그래서 프렌드, 파트너, 그다음에 블록화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면서도 국가는 밸류 체인에 굉장히 몰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국제개발 협력을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봤을 때 당장 우리가 일종의 그 트리스로 볼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한 예를 들면은 인구 절벽이 왔고 데드 크로스가 왔고 피할 수가 없고, 데드 크로스는 이미 2019년에 왔거든요.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도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반면에 산업 현장의 일손은 계속 모자라고 있고, 이게 이제 이를테면 로컬 밸류 체인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변하고 있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국가가 글로벌 중추는커녕 국내에 있는 경쟁력의 중추 요인들을 다 상실해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이미 남해안 벨트에 있는 조선 산업이라든지 기계 산업 쪽에서는 사람을 못 구하고, 또 더 로컬로 들어가면 농축산업, 수산업에서 일반 노동자를 못 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인구 유입, 그다음에 디센트한 그 워크포스의 유입에 대해서 지금 지방 정부들이 오히려 더 나서서 자기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중앙 정부에서는 그 감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전라북도, 경남, 부산, 제주에 가서 관련 강연을 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하루 종일 논의를 해봤는데, 이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수산업 쪽에 절대일손이 모자랐는데, 그걸 더 넘어서서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제는 산업 자체도 클러스터링을 자기네들이 추구했던 산업 자체 인력도 도저히 수급이 안 되는 상황이다. 제가 사실은 교육부에 지금 미래고등교육 관련된 정책중점 연구소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RIS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Regional Innovative System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4년제 대학이 클러스터의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인력을 공급한다 하는 건데, 그거는 아직까지도 먼 얘기입니다. 또 전문대학들이 마이스터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특성화 대학을 만들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산업 인력화 되려면 한참 걸리는데,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이 중장기적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디센트 워크포스에 대한 그런 계획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것이냐 보면은, 그거는 지금 공공외교 차원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 아주 유리한 입장에 있어서,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고등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는 수준 대비 훨씬 더 많은 디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고, IDC가 저는 거기서 가치 외교, 그다음에 파트너십, 공유와 같은 개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로컬 밸류 체인에 대해서 좀 심대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은, 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것이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RVC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사실 열심히 했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은 한 아세안 프레임에서 지난 한 20년간 굉장히 많은 기금을 유지하고 우리 시장 개발을 하고 또 노동자도 유입하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켰고,
또 아셈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또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APEC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APEC에 우리가 지금까지 쏟아부은 이 관련된 이 공여금만 해도 한 4천억 정도가 지난 20년 전에 APEC 정상회담 이후에 투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넘어서 이제는 LVC 차원에서 국내 로컬 산업과 노동력을 유지하고 디센트 워크를 우리가 해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클러스터에 대한 것은 지난 몇 정부에서요 사실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고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산업분업이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지역산업분업이. 그다음에 특성화 산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에 의료, 과학, 기술, 그다음에 바이오. 의료 쪽이죠. 오히려 메디컬 엔지니어링 쪽이 굉장히 강화됐고 강원도하고 전라북도는 바이오 앤 농업이 또 특화되었고 또 대전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 또 특화되었고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그 클러스터링이 이루어져서 지역별 특화된 교육 시스템, 그다음에 그 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훈련과 교육 기능을 우리가 가져오려면은 지역 내 혹은 지역 외에 있는 우리 개도국의 파트너들하고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관계 설정이 궁극적으로는 트레이드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레이버의 이동은 모빌리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또 관세랑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찬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최근에 재미있는 현상이 뭐였냐면 그 미얀마 대사를 지내신 우리 이상화 대사가 이제 유엔에서 굉장히 오래 반 기문 총장님을 모시고 일을 하셨는데 공공외교 대사를 맡으면서 사실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5개년 첫 번째 5개년 계획을 제가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때 어려움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지자체의 기능을 그때 강화하자라는 의견이 연구진에서 나왔고 또 하나는 IDC를 꼭 넣어야 된다. 국제개발협력을 공공외교의 한 파축으로 넣어야 된다는데 한편으로 외교부에 내에서의 그 일종의 그 월이 있죠. 그렇죠? 예산 집행의 월이 있어서 그것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결국은 지식, 문화, 정책 공공으로 세 축으로만 만들어졌었어요. 그리고 지자체는 겨우 넣었어요. 아주 마이너한 이슈로.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패러디플로머스라고 하는 그런 외교혁명 시대의 새로운 외교 방법들, 외교 경향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상화 대사, 공공대사를 하면서 잘 협의가 이루어져서 한 축에 기여와 봉사로 좋은 친구 관계. 이것은 결국 뭐냐면 개발협력을 공공외교의 4대 축으로 확장하는 두 번째 기본 계획 안에 이것이 표현되었고 받아들여졌고 그다음에 지금 외교부 홈페이지에도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좋은 아주 좋은 발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 영어를 굉장히 뛰어나게 잘하는 우리 주재우 교수님한테 패라디플로머스를 어떻게 번역할 거니 그랬더니 뭐라고 번역을 해줬는데 자기도 모르고 나도 잘 모르는 걸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로컬 정부가 주도가 되는 패라디플로머시 지자체, 그 다음에 로컬의 클러스터가 주도가 되는 패러디플로머시, 그 다음에 로컬 클러스터에 있는 에피스테믹 커뮤니티, 과학기술, 그 다음에 산업 전문가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대학의 연구자들이 앞에서 등장해서 외교의 본격적인 역할을 하는 폴리레이터럴 디플로머시라고 이것도 또 물어봤어요. 그 영어 잘하는 주재 교수한테. 그것도 역시 이상한 디파인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아직까지 제가 영어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면에서의 그런 에피스테믹 커뮤니티가 참여를 하고 특히 클러스터에 그 다음에 지방자치 정부가 공공외교를 지역 공공을 개발협력과 연계시키는 것은 이미 지역에서는 컨선으로 등장을 했고 현실화되고 전략으로 짜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뭐 우리가 주도적인 그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규범 주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역량이 있는가? 중추국가가 규범 주도를 못한다 하면 규범 창출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동주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저한테 흥미로웠는데 그 지방 차원에서의 공공외교라는 것과 국제개발협력
그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최성주 교수님 기회 있으면은 이따가 시간 되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유럽에서 우리가 그 인도 레퓨지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ODA로 카운트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굉장한 논쟁이 있었는데 이게 저발전국의 노동자들을 한시적으로 한국에 초대해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노동 현장에 투입해서 뭔가 산업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ODA로 카운트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발표한 거를 하면서 들었는데 혹시 그런 쪽에 의견이 있으시면 나중에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기 엄성용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예, 소개받은 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를 맡고 있는 엄성용 부장이라고 합니다. 우선 사실 제가 여기 저희 수출입은행에 입행을 해서 94년에 입행을 해서 지금 29년을 근무를 하면서 이 국제정치학회를 학회 이런 그 행사에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 그 이 EDCF가 하고 있는 이 인프라 중심의 ODA 사업에도 많은 그 관련되는 많은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이제 저희 EDCF 본부에서의 역할은 EDC 그러니까 우리 그 유상 원조의 뭐 예산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 그리고 OECD를 포함한 외국 그 원조 기관들과의 협력 업무 같은 걸 맡고 있는데요. 여러 이제 그 앞서 교수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발표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분야 그러니까 말씀 중에서 제가 이제 실제로 저희 지금까지 EDCF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이 조금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2014, 15, 16, 3년 동안 자카르타의 사무소장을 하면서도 거기 인도네시아의 투자개발부를 포함해서 저희와 주로 연락을 하는 재무부 또는 공공사업부 뭐 이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그리고 사업을 이야기할 때 사실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는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나라로서는 다시 되갚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준다는 의사결정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이해관계자를 포함해서 그 나라 스스로 돈을 받겠다라는 의사결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받는 사람들이 다시 되갚아야 되는 그 의무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 EDCF가 일을 하면서는 이런 거를 지켜가면서 일을 하세요. 이런 국제 규범을 지킵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수원국, 그러니까 협력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허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국제 규범을 잘 따라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수원국의 그런 이 요구라든지 이런 거를 지켜가면서 플러스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개도국에서는 상당히 큰 국책 사업이다. 그냥 한 번 해주고 끝이 아니라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천억이면 크지 않은 돈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나라에서는 정말 큰 국책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부터 뭐 3, 4년 그리고 그 구매하는 단계에서의 또 2, 3년 실제 시장하는 단계에서의 4, 5년 그래서 보통 한 개 사업을 하면 한 10년 정도 저희가 일을 하게 되고 저도 30년을 일을 했지만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담당해 본 적은 없습니다. 중간중간 다 담당을 하면서 업무를 해왔지. 그래서 저희 이제 실무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희 특히 이제 이 유상사업의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는 이제 국제개발협력의 한 축으로서 지켜야 될 일과 규범과 어떤 기준들을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나라의 생각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점들이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플러스에서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릴 거는 저희 제목인 국제개발 한국국제개발협력의 현황하고 플러스에서 미래 모습 Go Beyond라고 저희가 써놨는데 그 미래 모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드릴 말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돈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또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제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EDCF가 처음 설립된 것은 87년 7월입니다. 지금부터 한 35년 전이고요. 작년 말 2022년 말까지 저희가 총 승인한 금액이 58개국에 대해서 한 503개 사업 정도 해서 한 27조 7천억 정도를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인을 했다는 건 결국은 이제 언젠가는 저희가 다 집행을 해줘야 되는 그런 한편으로는 부채가 된 거죠. 저희한테 부채가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한 거는 한 12조 3천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14조 정도는 더 집행을 해야겠죠, 저희가.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 국가는 이제 1인당 GNI가 12,600불 이하의 그 중저소득까지를 저희가 포함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77개국이 대상인데 그중에 이제 27개 중점 협력 대상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EDCF가 운영하고 있는 국외 사무소가 15개 사무소입니다. 실질적으로는 77개 국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15개 사무소가 위치한 국가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이루어지신다고 보면 되고요. 가장 많이 지원한 국가는 베트남입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바뀔 것 같습니다. 2016년에 베트남 내에서의 국가 부채 이 과다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베트남 자체 정부 자체가 이 ODA로 사업하는 그러니까 특히 차관으로 들여와서 하는 그런 ODA 사업들을 많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서 신규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베트남은 최근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한 5년에서 6년 정도 국가 채무를 잘 관리해서 현재는 국가 채무의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 상황이라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한 잔액 기준으로 제일 많은 나라가 베트남, 두 번째가 캄보디아, 세 번째가 방글라데시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한 분야를 보면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원하는 건 다 인프라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건축과 토목이 다 수반되는 인프라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교통 분야가 가장 많고요. 아무래도 개발 단계, 초기 단계 또는 중기 단계에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물류라든지 그 이 사람들의 오고감을 이렇게 촉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통이 가장 많더라고요. 두 번째가 보건, 세 번째가 수자원 위생 뭐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 저희 ODA 규모가 총 4조 7천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바일레터럴로 하는 양자협력이 총 3조 6천억 그리고 이 양자협력을 담당하는 기관이 45개 기관 그리고 1760개 사업을 리스트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숫자만 봐도 처음에 이제 우리 김용환 교수님이 잠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기관이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EDCF는 올해 23년에 한 30개 미만의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1766개 사업이 유무상을 다 통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EDCF가 지원하는 사업은 그 중에 30개 미만이다. 그러니까 저희는 대규모 이제 그러니까 소액의 그러니까 소권의 다 대규모 사업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EDCF가 이렇게 27조 원을 승인하고 12조를 집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러면 총 조성된 그 기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작년 말 현재 EDCF가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총 기금의 규모는 8조 한 3,400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게 계속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EDCF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원하고 나면 다시 그 협력국에서
아주 약간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다 이제 갚아야 되는 문제이기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이제 EDCF는 더 많은 아마 재원이 돌아올 거고 그 돌아온 재원이 또 신규 재원으로 아마 활용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EDCF의 어떤 운영 현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플러스에서 이제 미래 모습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럼 언제까지 EDCF에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계속 예산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 정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유상과 무상의 비율을 40%와 60% 정도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쭉 승인을 하고 집행을 해온 모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상환 스케줄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다 엑셀이 아니라 저희 이제 시스템으로 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0이라는 집행을 했을 때 약 79% 정도를 재정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한 21% 정도가 기존에 저희가 집행을 했던 자금이 상환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재원으로 했고요. 이게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EDCF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원조가 EDCF 같은 경우 87년부터 시작했지만 사실상 2010년에 우리나라가 OECD 다학을 가입하면서 사실 상당히 이제 이 규모가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EDCF 경우도 그 전에는 연간 뭐 1000억에서 2000억 정도의 승인 규모에서 5000억, 1조, 현재는 이제 한 3조 8000억 정도를 승인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쌓여서 작년에는 79% 정도가 이제 정부 재정에서 도움을 받았지만 2030년에는 그게 한 76%, 별로 이제 크게 줄어들진 않습니다. 근데 2040년 되면 48% 정도만 정부 재정에서 들어올 예정이고 2050년 정도 되면 아마 정부 재정이 차지하는 포션이 20% 이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상으로는 지금과 같은 승인 규모와 집행 규모를 유지한다고 봤을 때 2065년이면 정부 재정은 한 5% 미만만 아마 지원이 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쭉 늘어나는 집행 규모를 봤을 때 약 한 4조 3천억 정도를 저희가 집행을 할 텐데 그 4조 3천억 중에 한 4조 1천억 정도는 상환 원리금으로 저희가 충당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계산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유무상의 어떤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그때 가면은 우리나라도 거의 95%의 예산은 다 무상으로 아마 집행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 규모를 더 늘린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 규모를 유지한다고 봤을 때는 이제 그 더 이상의 예산을 기금에다 넣을 필요가 없어도 하지 않아도 연간 4조 1000억 정도의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장기 재정 추계에는 큰 요소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의 이자율 현재는 거의 미미하게 뭐 0.01%에서 가장 높게 받았을 때 뭐 1.5% 정도를 받고 있는 이 이자율 그리고 플러스에서 이제 상환 기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상환 기간을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더 많은 재원이 빨리 돌아올 테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봤을 때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EDCF 지원도 한국 기업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하는 그런 언타이드 조건보다 언타이드 조건을 많이 늘리라고 이제 말씀도 많이 하시고 목표도 그렇게 세우고 있는데 이제 언타이드 차관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자율이 좀 더 높아지겠죠. 상환 기간도 짧아지겠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EDCF가 점점 더 언타이드를 많이 하고 그 상환 기간을 짧게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빨리 한다고 하면 한 2050년 정도면 이런 패러티가 이 상환과 집행의 패러티가 거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 이제 우리나라와 사실 그 산업 구조가 비슷합니다. 일본은.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 인프라 분야,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시는 것처럼 OECF, 지금 이제 저희 EDCF 같은 OECF를 1960년도에 처음 만들어서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저희보다 많이 운영을 해왔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2000년대 초반에 그 이제 지원하는 자금의 거의 100%를 상환 원리금으로 충당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일본 같은 경우는 70년대, 80년대에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까지 이 유상 원조를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국제 그 이자율 수준이 15%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ODA로 지원했던 이 금리가 한 8%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88%의 금리를 예를 들어 30년을 준다고 하면 물론 이제 상환 중간에 상환이 되니까 한 반 정도 한 15년이라고 보면 8%의 금리라면 거의 100%가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금을 100을 주고 200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일본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더 이상의 예산을 이제 유상원조에다 거의 쓰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EDCF에서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장기적인 재정 관련된 사항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그런 이 원조 사업이 국제사회 규범에도 맞으면서 또 수원국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잘 찾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적인 얘기는 다 기회를 주시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방 시간이 지나가네요. 제가 세컨 라운드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제가 그 따로 토론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각 선생님에게 한 질문씩만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영환 교수님께서는 통합적 접근법은 기존의 사업 방식과는 어떻게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그 얘기를 좀 여쭙고 싶고 장 교수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collective accountability라는 것이 어떤 특정 방식의 프로젝트인 건지 어떤 특정 분야에 이게 접목이 되는 건지 좀 여쭙고 싶고 최동주 교수님께는 공공외교와 국제개발협력이 정부 차원에서는 안 되는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엄부장님께는 상환 안 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페널티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각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1, 2분 내로 각자 조금씩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 그래도 그 사업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모델을 하나 개발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잠시 홀드하고 있는 상황인데 각 목표마다 웨이스를 줘가지고 결국에 하나의 인덱스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지금 사실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하나의 목적을 가진 개발 협력 사업은 이제 아웃풋을 평가하고 아웃컴을 평가하는 굉장히 단순해서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 통합적 접근을 사용하고는 멀티플한 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단순한 예산에 따라서 분배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효과성이 장기적으로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초점을 맞출 건지에 대한 조금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하나 이제 대안적으로는 생각할 게 저희 AHP라는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그 예산 중요성 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정책 결정자들에게 물어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골이 한 60% 중요하고 저 골은 30% 얘는 뭐 10% 이런 식으로 해서 웨이스를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컬렉티브 어카운터빌리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뭐 어떻게 완전하게 어떤 포맷이라든가 모델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이 하나의 방향으로 특히나 액터 베이스의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측면이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뮤추얼 어카운터빌리티라고 얘기하는 분 뭐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컬렉티브 어카운터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 새로 들어오는 액터들 혹은 기존 액터들 사이에서 일종의 신뢰가 쌓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진입을 하는 이렇게 개발협력 부분에서 새로운 액터들이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진입을 함으로써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그 레퓨테이션이 됐던 아니면 그런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축적을 해주면서 더 많은 액터들을 한마디로 인바이트할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저는 긍정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들 PPP 얘기 많이 하면서 그 소위 민간들을 많이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인센티브가 사실은 냉정하게 없거든요. 그러면 도입이 들어올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는 민간을 잘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식의 프레임워크들이 좀 더 축적이 되었을 때 이들로 하여금 좀 더 들어와서 무언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개발협력에서 재원으로서도 활동하고 뭐 액터로서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깔아주는 것이 아닌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 교수님. 네, 우리가 중앙 레벨에서는 공공과 또 개발협력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그 제도화가 있었습니다. 그 국가 브랜드 위원회 밑에 국가 브랜드 MB 정부 때 국가 브랜드 위원회가 있었고 그런 것들은 국제교류재단이 이제 공공의 기본 계획이 나오면서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국제교류재단이 이제 센터가 되고 거기서 이제 퍼블릭 디플로시를 주도하게끔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방은 니즈가 더 다이어니드가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산업체가 브레이크다운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지금 분권화는 되어 있는데 지방 세를 거둘 수 있는 택세이션 소스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다이어니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이 지방이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과연 무엇이냐 봤을 때 도너 입장에서는 미국의 잉여공물관리법이 미국 주마다 이걸 에이드로 쓸 수도 있고 보조금을 받는 용도로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안보 이익을 얻었는데 우리는 지금 안보 이익이라는 것도 물론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 이익이지만 자원이라든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역량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산업 인력 같은 경우에 이미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쿼터를 국가별 쿼터를 조정을 하다가 국조실에서 국조실에서 그 외국인 노동력 쿼터를 조절하다가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하는 산업 인력 산업 노동 인력 유입은 막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아 예. 좌장께서 말씀 주신 EDCF는 이제 돌려받는 거니까 상환이 안 되는 거에 대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35년 동안 지금까지 이제 하면서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뜯겨본 적은 없습니다. 예. 뜯겨본 적이 없다는 뜻이 좀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국가 채무잖아요. 이제 상대방이 이제 개인이나 기업이 아니라 연속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디폴트 선언을 하고 이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이제 원리금 상환이 중단될 수는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경험은 있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그 중단된 원리금을 이제 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데 그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의 가장 마지막은 사실 그 이제 채무를 없애주는 이제 탕감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까지 간 사례는 사실 없고요. 그 전 단계는 주로 리스케줄링을 하는데 그 리스케줄링을 하는 방법이 동일한 현재 가치를 좀 더 늦게까지 그러니까 기간을 늘려주거나 아니면 그 적은 이자율도 낮춰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저희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이제 많이 했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실 사례도 거의 없는데 이제 저희가 크게 이제 두 번의 이제 리스케줄링 경험이 있는데 하나는 그 쓰나미가 일어나서 인도네시아를 포함해서 그 쓰나미에 큰 피해를 입었던 국가 그리고 이번에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제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자라는 국제 이니셔티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한 14개 국가에 대해서 한 500억 정도의 원리금을 이제 유예를 해줬죠. 그 정도의 이제 경험이 있고요. 아직까지 그 이렇게 그 탕감을 해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탕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2012년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미얀마가 기존에 과거 미얀마가 아주 이제 국제 제재를 받다가 오바마 정부가 들어가면서 미얀마에 대한 이제 민주주의 상황이 좋아지고 이제 수치 여사가 뭐 이렇게 석방되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국가들이 미얀마가 다시 새로운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탕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탕감을 할 때 저희 한국도 저희 EDC의 부도 거기에 채권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탕감은 서로 미얀마에 빨리 가기 위해서 자발적 탕감을 이제 공여국들이 다 했죠. 그때 이제 우리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었고요. 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시간이 금방 후딱 지나가네요. 사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오늘 네. 마 교수님 뭐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시면 네. PPP 말하는 장 교수님한테 네.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민간 참여가 좀 어렵다. 어떻게 하면 이제 유인을 할 거냐 이걸 얘기를 하신 건데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그 제가 PPP 처음 얘기 들었을 때는 미국 사람들이 그 얘기를 처음 먼저 얘기를 하던데 미국은 어떻게 하는지 뭐 우리가 인도태평양 뭐 협력한다 그러면서 호주하고도 개발 협력 뭐 많이 하는데 호주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PPP가 잘 되고 있는지 만약에 그 나라들은 잘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면 서로 무슨 차이 때문에 안 되는 건지 혹시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평소에 갖고 있던 궁금증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저 일단은 PPP 관련돼서는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외국에서는 PPP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PPP가 활성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메커니즘이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코이카나 EDCF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PPP를 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메커니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되게 경직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케이스에서도 독일에서 일종의 그 뭐 100%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는 아니어도 그렇게 개발 협력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충분히 다른 회사들과 예를 들어서 이제 컨트랙을 맺어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서는 코이카가 됐던 EDCF가 됐던 현재의 법 체계나 현재의 저희들의 메커니즘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민간이 들어와서 함께 공유 작업이 소위 말하는 개발 협력에 그런 참여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부분들은 모든 곳에서 PPT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촉진을 할 수 있는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이 원하는 건 영리의 추구인데요. 영리가 나타나지 않는 곳에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공적인 분야에서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적인 기관이 역할을 한다면 그러면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리스크를 동시에 같이 쉐어링하는 상태에서 민간 들어서 들어오라고 얘기했을 때 민간 입장에서는 참 참여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개발협의 메커니즘 안에서는 민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데 한국에서 현재로서 PPT가 활성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잠깐 네. 답변을 드릴 수 네. 있을까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PPP 관련해서 제가 실제로 이제 지원을 해보기도 하고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PPP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이제 ODA가 지원하는 PPP에 대한 개념을 조금 좀 이렇게 좁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은 이미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많이 합니다. 인프라 사업을. 근데 개도국에는 사실 인프라라고 하면 일반적인 인프라라고 하면 뭐 수자원부터 해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사업에 있어서의 PPP를 하려면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성이 담보돼야 되는데 그 수익성이 담보되려면 누군가가 탈입을 내야 됩니다.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을 낼 주체들이 아직 확실하게 돈이 없기 때문에 개도국에서의 PPP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선진 외국 그 공여기관들도 다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일이고요. 다만 개도국에서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 PPP 분야가 있습니다. 그건 어디냐면 에너지 그리고 가스나 이런
그 석유화학 제품을 하는 플랜트 이런 쪽은 ODA 기관이 들어가지 않는 영역이죠. 왜냐하면 충분한 상업성이 있기 때문에 ECA를 포함한 민간 금융기관들이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도 어느 정도 수익성이 확보되면서 다 하고 있죠. 다만 그런 인프라 사업, 개도국의 인프라 사업은 지금도 다른 나라들도 사실 상당히 어렵게 지금 발굴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아까 저희 조은진 팀장께서 발표해 주신 그 인도네시아의 까리안 댐 그리고 도수로 그리고 나중에 그 정수장 사업을 설명해 줬는데 그 정수장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도 참여를 했습니다. 외국 기업으로서. 그게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있었던 민간이, 그러니까 외국 민간 기업이 들어온 PPP 사업입니다. 그 정도로 사실 PPP 사업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개도국에서의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일정상 저희 패널을 오후에 세 패널을 넣는 바람에 저희 패널을 한 시간밖에 안 주셔가지고 근데 또 나중에 또 항상 다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논의들을 나중에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시간이 좀 있었으면 요즘 그 한미정상회의해서 이 정상회담과 ODA 문제를 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도 사실 저희 국제개발협력분과위원이시고 오랜 동안 관심을 가지셨는데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그 아시겠지만 그 유무상 분절화처럼 학회도 분절화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출입은행이랑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학회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오늘 수출입은행에서 여러 선생님들 오셔서 좋은 발표를 해주시고 또 논의를 해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라운드 테이블 끝내고 이제 저기 무슨 공지사항이 있으시면 공지를 하고 아니면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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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